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서기가입니다. 금요일 날짜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이죠. 일주일 전에는 제가 생일이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막내아들 생일이에요. 막내아들 너뚱인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중3이네 그죠? 너뚱이 돼가지고 좀 많이 귀여워하고 아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아침에 제가 또 유튜브에 정보 브리핑 영상 올리면서 또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오늘 리딩방 주가 조작 사건. 이 공교롭게 다 제가 추출한 종목이에요. 그죠?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. 그 다음에 그 음극재 관련 테마 해가지고 크리스탈 신소재. 모두 다 제가 추출한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 급등주 구비측이거든요. 일단 잠시 뒤에 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전일자 장 끝나고 난 뒤에 리딩방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. 유사투자 자문업체라고 그러는데 이 업체하고 A업체, B업체, C업체가 A업체가 먼저 매집을 하고 B업체도 같이 또 매집하고 C업체도 같이 매집하고 그 다음에 무료회원들의 종목 쏘고 막 이렇게 했다. 1500원, 3000원까지 올렸다. 이 종목이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죠. 또 그전에는 바로 뭐예요?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가 더 많이 올라갔죠. 크리스탈 신소재는 더블 나왔고 삼화전자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 리딩방이 공부해가지고 유통물량을 다 먹어버렸는데 이 일단 그 힘 자체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라덕형급은 아니지만 일단 돈이 좀 많아야 몇 군데 업체 결합되니까 이렇게 주가를 올리지 않았나. 왜 삼화전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물론 그전에 거래량이 없었고요. 크리스탈 신소재도 요즘에 거래량 연일 터지거든요. 그거를 또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랄 뿐이고 이 기자가 언론 이슈 메이커 되면서 주가가 빠진가나 했죠. 김유림 기자죠. 누굽니까? 박설바요. 우리야 그때 박설바 다 팔고 나갔고 김유림 기자가 나오는데 절대 박설바 하지 말라.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 또 제가 3만원대부터 4만원 추천해가지고 가장 최 7만원대 팔고 하지 마라. 다 맞춰버렸고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우리 후배님들이 저한테 톡이 와요. 청기가인님도 혹시 불법 리딩방 다단계 피라미드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절 연루 안 되어 있고요. 다른 업체와 정보 교류 절대 안 합니다.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다른 데 나눠주지도 않고 제가 또 다른 데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공유하고 그따오지 절대 안 해요. 그거는 공모죠. 또 공모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고 불법이에요. 불법. 뭐 오래된 분들 알 거예요. 사실은 무료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나 종목이 같죠. 같은 시간이고 물론 다 주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맛보기를 무료 회원도 주고 하는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종목 주다가 안 주기도 해요. 그게 바로 무료방이고 유료방은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 유료를 1,000원에 사게 하고 무료를 1,100원 사게 하고 그건 나쁜 짓이에요. 그죠? 법을 떠나가지고 예, 그런 짓을 이때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. 오해하지 말고 한국 앵커 기준도 130부터 100원 사이 매집해가지고 4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연일 상가쳐서 1,000원까지 날아갔는데 제가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것도 누군가 작전 안 했겠어요. 그죠? 저는 누군가 작전한다 보고 매집 들어간 거고 그러면 삼화전자를 왜 추출했는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 재료도 있지만 연속 상가 이후에 하루 급락 나올 때 다시 찍는 거를 급등주 구비측인데 아 이상하게 삼화전자도 그때 10% 먹고 다시 들어가서 물렸다가 하한가 두드려 맞고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고가 팔고 와가지고 다시 또 저가 매수해가지고 또 먹고 나가지고 손해본 거 겨우 해보겠어요. 삼화전자를 겨우 이제 수익 본 거 반납하고 다시 매수해서 손해본 거를 겨우 해보인 게 삼화전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뭐예요? 페라이트 관련주가 삼화전자고 음극재 관련주가 이 크리스탈 신소재인데 이것도 급등주 급이치 이틀 전에 7% 먹고 다시 들어가지 본주 매도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물리는 상황이잖아요. 어제 시간에 5% 올라갔는데 거래 금액이 60억이나 터졌어요. 도대체 누가 샀는가 모르겠다만 일단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저도 많이 궁금해요. 김유림 기자처럼 아침부터 점한가 나올까?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김유림 기자 나왔을 점한가 아니었고 마이너스 10%였는데 김유림 기자가 박설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박설바의 임상에 대한 의구점 이런 거 본질이고 지금 바로 뭐예요? 크리스탈 신소재의 주가 리딩 이 돌아가면서 A업체, B업체, C업체가 다단계 피라미드 식으로 주가를 올렸다. 이런 내용의 기사를 탄 거잖아요. 삼화전자하고 크리스탈 신소재가. 한 종목은 제가 건드린 종목 아니니까 관계없고.
자, 그럼 급등 유급식이 3일간 상한가치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다지 안 올라가요. 한 10% 올라갔나 이틀 전에 다시 또 처박혀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고 아실 거예요. 제가 또 급등 유급식 매년간 10년 이상 제가 그걸 노리고 있고 통할 때는 정말로 이트론 이하이드도 우리 급등 유급식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? 마찬가지 경동대에서도 급등 유급식 많이 먹었고 이게 다 기법인데 이런 모든 기법을 또 시중에 알려주면 모든 개미가 따라하면 또 어느 순간 안 통해요. 요즘에 급등 유급식이 왜 안 통할까 생각해보니까 불법이 다단계 필요하면 주가 조작을 해서 삼화전자를 의도적으로 주포가 아니고 올려가지고 물량 처리하니까 안 통하는 게 아닌가. 마찬가지 크리스탈 신소재도 3일간 어거지를 올려서 빼니까 안 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주시장이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저야 우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고 유료회원이나 또는 기프반 또는 제로즈반 또는 직장인반 또는 월마니즈 멤버 회원님에게 동일하게 지금 영상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? 다 볼 수 있고 우리 전략 아 전기가에 어저께 본전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쳐물렸구나 다 알 거예요. 그치? 아침부터 고백했고 어제도 고백했으니까 이게 공정 경쟁이에요. 일단은 저도 아침에 궁금해 어떻게 될지 일단 빠질 걸 뻔하죠. 근데 저는 시간에 60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 산 놈이 누구지 주포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 들고 불법 다단계에서 피라미드식 꼭 다 올린 건 아닐 건데 생각 드니까 아침에 좀 시가가 몇 프로 빠질지 모르지만 많이 빠지면 제가 볼 때 5% 빠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. 또 제 생각 틀릴 수가 있어요. 제 예상은 시가가 마이너스 5% 빠지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이런 전략을 갖고 싶어요. 시가가 빠져나오겠죠. 시가에 사지 말고 시가 예약권 있죠. 시가에 산 개미들을 손절치는 구간에 오늘 우리 추가 매수하자. 그래서 반등 나올 거예요. 주식을 계속 3번 계속 쳐박았거든요. 오늘 아침 쳐박으면 반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 금먹은 개미니까 어제도 이야기 안 하십니까? 3,400원에 못 팔면 3,300대로 반드시 팔아라. 그리고 못 파는 사람들 씨바 할 때 내보 이야기 달라. 그때 추천할게. 오늘도 빠지면 진짜 씨바 나온다니까요. 들빵개미, 술주먹개미 이런 개미들이 씨바 할 때 손절치는 물량 빨아먹으면 되게 먹어요. 저야 리스크를 안고 사는 전문가 아닙니까? 하한가 매매도 하고 장외 매매도 하고 정매도 하고 저는 저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. 일단 아침에는 우리 크리스탈 신소재 그렇게 하겠다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후배님들도 그렇고 제가 또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주가 조작 연루나 타 업체와 결합해서 여기도 추천하고 정보 교류하고 말이 좋아서 교류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? 담합이죠. 담합. 가격 왜곡이죠. 이거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법적 행위죠. 예, 그따오지 절대 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 오늘 우리 막내들 생일인데 크리스탈 신소재 제발 좀 우리 본전이라도 팔게 해주소. 나 오늘 우리 막내들 생일 때 다리 굴러서 달리면서 집에 가기 싫어요. 구독자님한테 또 욕따로 쳐놓고 가면 우리 막내들하고 또 생일 잘 보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. 크리스탈 신소재 주포님 살려주소.